조효는 조조의 족자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난이 일어나는 바람에 일가 사람들이 각기 흩어져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효의 나이 10살 때 아버지가 죽어버리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효는 빈객 한 명과 함께 장례를 치른 뒤 노모를 데리고 장강을 건너 오해에 도착합니다. 위서에 따르면 조효의 할아버지가 이전에 오문 태수를 지냈기 때문에 조효는 도움을 받기 위해 오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효는 오운 태수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마침 벽면 윗부분에 할아버지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효는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보니 감정이 북받쳤는지 그 아래에서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고 이에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이를 가상히 여기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조효는 조조가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과 이름을 바꾼 채 길을 떠나 형주에 도착했고 그 다음 샛길을 통해 북쪽으로 나아가 조조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조조는 좌우를 가리키며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천리구요 라고 말한 뒤 그가 조비와 함께 지내도록 했고 아들처럼 대우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효는 항상 정벌에 종군하여 호표기를 지휘했고 조조를 호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송나라 장수 오란이 하변에 진을 치자 조조는 조홍을 보내 이를 토벌하도록 했고 조효를 기도위로 임명하여 조홍의 군사 업무에 참여하도록 한 뒤 조효에게 너가 비록 창군의 역할을 맡았으나 실제로는 장수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기에 조홍은 이 명령을 듣고 조효에게 군대의 사무를 맡깁니다. 이후 유비가 장비와 마초를 추가적으로 파견해 고산에 진을 치게 한 뒤 위나라 군대의 후방을 끊으려 했고 이에 여러 장수들이 이를 의심스럽게 여겨서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조효는 적들이 실제로 길을 끊고자 했다면 마땅히 복병으로 몰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먼저 성세를 크게 보이려 하니 이는 후방을 끊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적이 한 곳에 모이지 못했을 때 신속하게 오란을 공격하면 오란은 격파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비는 저절로 달아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조홍은 조효의 말을 따라 병사들을 진격시켜 오란을 공격해 크게 격파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효의 예상대로 장비와 마처는 곧바로 퇴각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른 조비는 하우돈이 죽자 조효를 진남장군 가절 도독제군사에 임명했고 조효가 인지로 가야 했기 때문에 거가를 타고 신이 조효의 송별식에 참석한 뒤 수레에서 내려 그의 손을 잡아줬다고 합니다. 조효가 인지에 도착한 후에 송건이 장수를 파견해 역양에 진을 쳤으나 조효가 직접 공격해 격파했고 또 별도로 병사를 보내 강을 건너가 무호에 있는 적의 진영 수천 가를 불태워 없애는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조효는 정동 장군으로 승진하고 양지자사의 자리까지 겸합니다. 광무 원년 조효가 조비의 명을 받아 장녀 장패와 함께 동구로 출진하자 오해에서는 여범 전정 서성이 수군을 이끌고 와서 맞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 여범의 군대는 익사자가 수천 명이나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에 여범의 본대는 장강 남쪽으로 퇴각합니다. 그리하여 조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장패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 만 명을 주어 서롱을 기습하도록 했기에 장패는 성의 수리를 공격해 불태우고 수천 명을 죽이는 전공을 세웁니다. 이와 같이 조효는 연이은 오나라 군대와의 전투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었기에 양주목의 자리에 오릅니다. 황초 7년 조비는 자신의 병세가 매우 악화되자 중군대장군 조진, 진군대장군 진군, 정동대장군 조효, 무군대장군 사마이를 부른 다음 그들에게 유조를 받들어 뒤를 이을 황제인 조예를 도우라고 명하고는 눈을 감습니다. 조예가 즉위한 뒤 오나라 장수 심덕이 환연에 주둔하자 조효는 직접 출진하여 심덕을 격파하고 그의 목을 베는 전공을 올립니다. 이로 인해 오나라 장수 한종과 접단 등이 위나라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무리를 거느린 채 조효에게 와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조예는 조효를 대사마로 승진시키며 계속해서 그가 양주를 통솔하도록 했고 시급 400호를 더해주니 조효의 시급은 총 2500호가 됩니다.
태화 2년 오나라 파양태수 주방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간 조효는 보병과 기병 10만 명을 거느리고 환송으로 진격했는데 육선이 전종과 주한을 좌우덕으로 삼아 각자 3만 명을 통솔해 조효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조효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효는 당연히 군을 이끌고 돌아가야 했으나 속았다는 것이 부끄러웠고 자신이 이끌고 온 군대가 정예하고 숫자도 많았기 때문에 속은 것을 만회할 생각으로 육선의 군대와 싸우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조효는 육선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육선은 조효의 복병까지 박살내며 도망치는 조효의 군대를 추격합니다. 결국 조효의 군대는 석정에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육선은 조효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나 조효 휘하에 있던 왕릉이 힘을 다해 싸워 오나라 군대의 포위를 뚫었고 가규가 협석을 막아 지키며 조효의 퇴각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조효의 군대에게 군량미를 공급해 주었기에 조효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효는 병사 만여 명을 잃었고 수많은 지중수레와 군자금과 무기까지 전부 잃어버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이후 조효는 글을 올려 조예에게 사죄를 하였으나 조예는 오히려 둥기교의 양기를 보내 조효를 위로하고 예로서 대접하며 더 많은 재물을 하사했는데 이는 조효의 입장에서 구지점을 듣는 것보다 더한 치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조효는 자신이 평소에 싫어했던 가규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등에 악성 종기가 생겨 죽게 됩니다. 조비는 조효를 매우 아꼈는데 위서에 따르면 조효가 어머니를 여의고서도 지극한 효심을 보이니 조비는 조효가 걱정되어 시중을 보내 조효가 상복을 벗도록 했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라 명했음에도 조효의 몸은 더욱더 초췌해집니다. 그리고 조효가 고향으로 돌아가 모친의 장사를 지내고 싶다고 요청했기에 조비는 마음 아파하며 이를 허락해줍니다. 이후 조효가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조비를 접견하자 조비가 직접 조효를 위로해 줬다고 하니 조비가 조효를 아끼고 중히 여기는 것이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조효는 가규를 싫어했는데 그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황처 영단에 조비가 가규에게 절을 내리려 하자 조효가 반대하며 가규의 성품은 없애요. 평소에 여러 장수들을 업신여기고 경시하니 도덕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조비는 조효의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조효는 활약에 비해 당대 인물들의 평가가 매우 박한데 같은 위나라 장수인 만총은 조효를 조효가 비록 똑똑하고 과감하지만 용병술이 떨어지니 라고 평가했고 오나라 장수인 주한은 조효는 본래 친척이기 때문에 책무를 맡은 것이지 지혜와 용기가 있는 명장이 아닙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멤버십을 가입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주신 노이파라님, 박재봉님, 이재우님, 강예님, 리얼버님과 제 영상을 시청해준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